핑크 간격은 예. 본인의 이제 습관에 해가지고 아, 예. 조금 넓게 잡을 수도 있고 가까이 예. 잡을 수도 있고. 예. 거의 밭토부터 하기는 해네, 시작을. 네, 안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립에서부터 바로, 예. 팔을 네. 좀 이제 변하면 간격으로 팔을 이제 변화를 예. 주죠. 지금 하는 거는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이 예. 틀 가지고 하는 정식 버전. 이게 이제 이걸 궁창이라고 하거든요. 아, 예. 궁창에다 사용하는 방법. 예. 활을 꺼내서 굳이 뭐 부리고 대고 하나도 안 하고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팔을 부리다. 가열을 하는 거 없이 이렇게 일단은. 하고 이제 가열을 하죠. 예. 이게 이제 현을 그려야 예. 이게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활을 올린다는 게 네. 힘들어요. 각도가 아, 많이 예. 넘어져 있어가지고 아,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예. 권하지는 않죠, 사람들. 해외에선 근데 이 궁창은 실제로 준비하기가 마땅치는 않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궁창은 무시 할수 있는 걸 한번 고민해봐야죠. 이걸 했을 때 이제 이게 활이 트위스트 안 되게끔 반듯하게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 아, 예. 이 양반 다리 못해는 서양 사람들은 그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 그렇게 눌러서. 얘는 발에다 닿는 이유는 예. 안전상 때문에. 아. 활이, 뒤집어져서 예. 튈 때. 잘못하면은 예. 활이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게 안전을 위해서 착발로 놓죠, 이렇게. 발로 받치고서 부는구나, 그 예. 도지개를. 이런 담요를 쓰는 이유도 이게 활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충격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걸 씁니다. 맨바닥에 있으면은 위험하니까. 치면서 예. 안전 때문에 이런 담요를 사용하죠. 안 그러면은 사실 제가 실수를 했을 때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활 형태가 기본은 잡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활 모양을 불에다 이렇게 구워서 갑니다. 근데 참 그게 원리상으로는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불에 구워지면은 활이 좀 부드러워져요. 그냥 안 구운 상태에서 쓰는 것보다는 불에 구워서 사용하면은 활 모양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게 그런 거죠. 리커브에서도 그 센터가 안 나올 때 위를 조절할지 아래를 조절할지 저기 하듯이 이것도 어느 쪽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감이 안 오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활의 모양이나 이런 데 자기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제 활 모양을 만드는 거죠. 한 절반 정도는 센터가 나오게 하는 거. 센터는 이게 크게 기본적으로 센터는 크게 문제를 하기도 센터는 이게 한쪽으로 가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센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활이 갖춰야 되는 모양들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힘의 밸런스를 상하가 같이 상하 밸런스 잡아주는 거. 그렇죠. 밸런스 잡아주고 리커브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느냐. 일단 모양상으로 대칭이 나오면 일단은 그 힘도 상하가 좀 균형 잡혀서 나온다 그렇게 보는 거죠. 트위스트 되는 것도
이걸 계속 이렇게 하질 않으면 불에 달고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잡아주질 않으면 활이 계속 변형이 생겨요. 아, 예. 조금씩 변형이 생겼다가 나중에는 못 쓰게 돼버리지. 트위스트가 심해져 버리지. 예. 그러니까 불에 대해서 항상 그 원하는 중심선에 들어오게끔 예. 이걸 유지를 해주면은 예. 그러면 활이 크게 이제 문제도 안 생기고. 예. 기본 성능을 잡아주는 거네, 그냥 꾸준히. 예. 또 이 자체가 수분을 좀 안고 있는 활이기 때문에. 예, 예. 천연 재료니까. 예. 예. 많이 불을 대고 움직임을 이게 잘 풀어내주면은. 예. 이렇게 하는 이 모양도 모양이지만은 이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계속 열을 줘가지고 활을 좀 부드럽게 만. 이 운동을 시켜주면은 예. 불에 대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켜주면은 예. 활이 좀 부드러워져요. 예. 그리고 그 속이가 좀 편해지고 이거를 원하는 대로 적당하게 이렇게 활을 풀어내주면은 그러면 초보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활을 올리면 이제 대칭 구조상으로 모양이 잘 잡히도록 하는 과정이 있고 나서 활을 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각궁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거나 예. 하면은 활이 이제 틀어지거나 뒤집어져 버리거나 예. 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밸런스를 잘 잡아 놓고서 활이 작동되게 해야 된다. 예. 실제로 활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잡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보자는 뭐 아예 이제 감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이제 노하우인데 그게 이제 어려워 보이죠. 이게 이 곡면 중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이제 감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진짜 초보자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긴 사실 한데 기존 있던 활들을 네. 그림을 하나 넣고 같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 틸러 하이트만 잡아주고. 만일에 이제 계란궁이 하나 있으면은 예. 계란궁을 하나 옆에 놓고 아. 모양을 보면은 예. 아주 이해가 됩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틸러가 얼마 나오면 좋고 그건 있어요? 아래 위는 한 뭐 이게 아래가. 예. 위에보다는 한 5mm에서 1cm 사이 낮아야 됩니다. 아, 더 짧아야 된다? 예. 폭이 좁아야 되고 이게 넓어야 되고 거기가 더 위가 더 실제로는 예. 많이 땡기는 지점이 되니까 이게 밑에가 길잖아요. 예, 예, 예. 밑에가 기니까 이 위에가 더 넓어야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세지는 길 만큼 세지야 되니 예, 예. 강해지니까 예. 강해져야 되니까 아, 화살이 여기가 있잖아요. 예, 예, 예. 화살 우리가 미는 힘은 여기고 예, 예, 예. 그 화살로 기준으로 하면 활이 밑에가 길잖아요. 훨씬 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길이가 그 당겼을 때에 예.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은 아래가 길잖아요. 예. 기니까는 예. 긴 게 짧은 거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려니까 세야 되는 거지. 예, 예. 강해야 되니까 예. 내려가는 거죠. 아, 내려라. 좁아야 된다. 그렇죠. 틸러가 더 높지 않아야 된다. 여기가 세지니까 예. 우리 양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밑에가 세잖아요. 예. 그게 길어서 그래요. 아래 틸러 하이트가 더 길어야 된다. 좁아야지. 짧아야 된다. 네, 네. 이게 낮다고 이게. 아래가 짧아야 된다. 네, 여기 높고. 아 여기가 높으면은 높다는 건 여기 약하다는 소리잖아요. 예, 예. 여기가 약한 게 예, 예. 여기가 약한 게 예. 화살로 기준을 보면 예, 예. 이게 활의 기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 예, 예. 화살의 기준이 화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화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여기 요 우리가 할 길이 중심은 여기지만은 화살의 중심은 여기니까 이만큼이 더 예.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노킹 포인트도 또 상대적으로 더 높으니까 그렇죠. 직각에 비해선. 그러니까
당겼을 때에 네. 우리가 미는 힘으로만 보면은 미는 힘으로 보면은 양쪽이 같아야 되는 거지만 네. 화살을 보내는 힘이 화살의 기준으로 보면은 네. 이게 위로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밀어주려고 하면은 네. 밑에가 쎄야죠. 긴 만큼 네. 긴 만큼 쎄져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내려오게 되는 이게 아. 더 강하니까 딜라이가 낮게 설정이 되는 거고 아래 딜라이가 약간 낮아야 된다. 그래 쎄면은 쎄 놈이 끌고 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 예. 이거는 이제 활의 안전을 위해서 예.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감습니다. 아 after forming. We keep the bow like this. Ah, 그렇게 해서 그 이 옆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꽂는 거. After forming the bow, we keep horn bow like this kind of protect. And keeping the form firmly. Then we are pulling the bow about half an hour. Then we use the bow.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바로 쏘는 것도 또 아니죠? 한 뭐 20분, 30분 정도 아, 예. 식혀야 돼요. 아, 식힌 다음에? 네. 이게 보공입니다. 아, 예. 보공. 네, 보공. 예. 이거는 이거 없을 때 아, 이거 없을 때 In case of no bow cover protecting we put that another bow guide like this With this kind of bow keeper we keep the bow and cool the bow about 20-30 minutes okay. After that we can shoot the bow